우리는 멘토와 저희들은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배웁니다. 어디 감히 세종대왕의 오른팔을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25년 전에 미국 유학 시절에 시각장애인 부부를 촬영을 해서 사진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오토포커스도 아닌데 제 프로필 사진을 그 전맹인 그분에게 맡겼더니 잘 나왔어요. 이 시각장애인들도 사진을 찍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동아미술제에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전시를 하겠다 이런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수진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네, 시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에서 저희들의 협조와 사회적 편견을 깨고자 저희들이 사단법인 마음으로 세상을 시작한 것으로 올해로 모임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는데요. 누구도 할 수 없고 힘들고 생각도 못한 지경에 계시는 우리 상명대학교의 양종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음으로 보는 세상 200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힘찬 사진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 사진 교실을 통해서 이 전시회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도 자신감을 불어나서 그들의 삶을 또 다르게 변화시켜주고 또 영향력 있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2015 마음으로 보는 세상 감사합니다.